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십니다. 이렇게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다윗이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데, 과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가 딱 말해서 네가 믿는 하나님 누구냐?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말한다면 우리가 과연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을까? 분명하게 얘기할 뿐만 아니라 굉장히 감동적으로, 야, 정말 하나님 그런 분인가? 그렇게 우리가 동의를 받아낼 수 있겠는가? 다윗은 그렇게 했습니다. 나의 반석이다. 반석이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숨는 뭐 바위틈 이런 게 되겠죠? 요새다. 요새는 들어오지 못하는 피난처가 되죠. 그 다음에 하나님은 바위가 되신다. 여기서 말하는 바위는 산 전체가 바위인, 바위산. 그러니까 이게 바람이 불고 또 모래 사막 지형에서는 길이 없어요. 바람 한번 불고 모래가 와버리면은 여기 있던 게 일로 가고 막 이렇게 되죠. 번지수 찾기 어렵죠. 근데 하나님은 바위가 되신다. 그러니까 요지부동으로 견고하게 불변하게 서 있는. 하나님은 방패시다. 전쟁하는 군인에게 있어서 방패는 자기 생명의 보호, 생명을 안전하게 지키는 그런 거죠. 구원의 뿔이라는 얘기는 승리, 그 다음에 그 영광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금 여기서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요새고, 하나님 나의 반석이고, 하나님 나의 바위시고, 하나님 나의 방패시고, 하나님 나의 구원의 뿔이시고, 하나님 나의 산성이다 하는 얘기는 그 하나님에 대한 자기 생활 속에서 나오는 경험이에요.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알았던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을 20년, 30년 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고 할 말이 없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모르는 겁니까? 다윗은 자기 평생에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고 살았어요. 다윗은 이게 직업 군인입니다. 물맷돌 하나를 가지고 나가서 골리앗을 싸워서 이길 때부터 군인의 길로 들어섰어요. 그래서 이 미약한 나라가 다윗 때 강력한 왕국이 돼가지고 블레셋을 이기고 주변 나라를 다 정복해가지고 그 영토를 차지하면서 주권 국가를 강하게 세웠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직업은 한마디로 말하면 왕이지만 군인이고요. 어디서 살았냐 하면 전쟁터 산 사람이에요. 전쟁터에서. 그래서 거기서 느낀 하나님, 본 하나님, 체험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윗은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산성이었고, 하나님은 방패였고, 하나님의 구원의 뿌리였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요새가 되었다. 자기가 경험했던 그런 데서요, 충분하게 하나님을 지금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 한마디로 말하면 눈 감고 하나님을 말할 때 어떤 분이죠? 하나님은? 예, 영광의, 위엄의, 권능의, 그리고 하나님에게는 패배를 모르는, 하나님 뜻하시는 것을 다 읽어야 마시는 그런 분이죠. 우리가 눈 감고 딱 생각하더라도. 그 다음에 아닌 건 뭡니까? 하나님은 한 시간 걸어갔더니 피곤하다. 이거 안 걸어다니면은 한 시간 걸어도 피곤하다고 못 가더라고요. 예? 가서 달리기를 갔다가 마라톤 한번 뛰고 왔더니 한 달 내내 몸져 누웠다. 그런 건 하나님 아니죠. 하나님이 눈이 오니까 스케줄 다 취소해버려서 못하니까. 그런 건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이 뭐 이렇게 신문 기사를 보니까 복잡해요. 갈등이 너무 많아. 서로 간에 다툼이 많아가지고. 아이고, 복잡한 거 내가 몰아. 덮어버렸어. 그런 하나님 아니죠. 막 전쟁이 터지는데 그걸 막아내지 못해가지고 어쩔 줄 몰라가지고 말이에요. 거기서 우왕좌왕하는 그런 하나님 아니죠. 분명하게 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거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보여지려고 그러면은 일단간에 우리 인간하고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사람들 속에 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묻혀가지고 하나님이 갑자기 인간의 속으로 들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 자연 환경 속에 들어가 살다 보면요, 그냥 이렇게 산은 산이고 강은 강이고 들은 들이다 하다 보면 또 하나님 없어져요. 자연 환경 그 위에 계신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어볼 때, 이 하늘과 그 산을 보고 하늘을 보면서, 예, 그 위에 계신 하나님 계시면은 그거는 하나님입니다. 산에 가서 야호 하고 그러면은 하나님 없는 거죠.
우리 사람들의 키가 해봐야 2m가 안 돼요. 그런데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하다 보면요, 하나님 없어지는 거예요. 어제 그 동계올림픽 하면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그 동계올림픽은 많이 나가진 않죠. 그런데 스피드 스케이팅에서 메달을 기대했는데 어제 안 됐어요. 4년 전에는 그 이승훈 선수라고요. 원래는 그 쇼트 선수인데 국가대표 못 돼가지고 이제 스피드 스케이팅으로 갑자기 그냥 출전을 했는데 은메달을 땄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금메달을 따고요. 5,000m, 10,000m에서. 그냥 난리가 났잖아요. 그죠? 스타라가 된, 스타가 된 거죠. 근데 어제는 기대를 많이 했는데 12등 했다고, 12등. 그러면 그래요. 아, 왜 그렇게 등수가 밀렸냐. 기록이 안 나니까요. 5,000m를 가는데 6분 10초 이렇게 하니까 금메달 따더라고. 근데 어제 막 6분 25초 이렇게 돌아왔으니까 엄청 많이 못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막 초를 다툰다고요. 왜? 사람이 거기서 거기거든요. 그러니까 1초, 2초만 빨리 들어오더라도요, 막 너는 금메달에 이렇게 해버린다. 그게 바로 인간의 굉장히 능력을 뽐내는 것 같지만 사실 인간이 현주소예요. 1초가 아까운 게, 1초가 모자란 게 우리 인간들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하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빨리 하면, 1초 빨리 하면 금메달을 줄 수밖에 없고요. 김연아 선수도 나올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제 피겨 하게 되면 이제 기술을 해야 돼, 기술, 그죠? 돌 때 돌아야 되고, 쓸 때 서야 되고, 뭐,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또 예술성도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막 호들갑을 떨어가지고요. 일본에 뭐, 아사다가 이름이라며요. 아사다 마오가요. 뭐, 트리플 악셀인가 뭔가 있잖아요, 그거. 뭐, 그거를 연습하는데 뭐 했대. 그러니까는 김연아 선수 비상이라고 이제, 그거 트리플 악셀이 성공되면 이제 금메달 못 딴다고 막 난리를 친 거야. 그래서 계속 그런 기사 나오더라고. 그래서 오늘 봤더니 또, 어젠가 그 뭐, 단체 시합인가 해서 하는데 트리플 악셀 하다가 아주 엉덩방이 찍고 넘어갔다면서요. 그게 뭔데 그렇게 평생 10년을 따라다니지 몰라. 아사다 마오는 트리플 악셀을 하면은 김연아를 이길 텐데 그게 안 돼가지고는 맨날 엉덩방이 찍었다 그러고 뭐가 반바퀴 모자랐다 그러고 맨날 하는데요. 그 반바퀴가 뭔데 금메달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데 이렇게 경쟁하라고 이러다 보면요. 항상 하나님 잊어버려요. 그래서 자꾸만 사람에게 빠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람의 주소가 뭔지 압니까? 우리는 지금 노화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중고등 학생 없죠? 노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머리카락이 빠지는 거예요. 허락도 없이. 잘 보여도 눈이 안 보여서 안경을 쓰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먹고 살기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래서 정말 먹고 살 걱정이 없으면 행복하다고 느껴지는데 직장과 사업이 흔들흔들 하는 겁니다. 그게 현주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도록 해라. 하나님을 발견하도록 해라. 어떻게 사람들하고 구별되는가. 어떻게 이 자연환경하고 구별된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 계신가. 자, 이래가지고 이제 다윗은 자기의 그 평생에 겪었던 사울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대적들의 손에서 건져내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에게 이렇게 도움이 되셨고 나의 힘이 되셨다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읽지 않은 본문에도요. 시편 18편에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거기 있는 얘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강림하셔요. 방문하신단 말입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 오세요라고 요청할 때 하나님께서 와주셔요. 그럴 때 진동한다 했습니다. 땅이 진동하고 산들이 요동한다 했어요. 자, 우리가 이제 딱 집에 오잖아요. 네, 집에 오면은 혹시 집에서 강아지를 키우고 있잖아요. 개를 키우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개들이 굉장히 청력이 발달했죠. 그러니까 벨 누르기도 전에도 아마도 이렇게 나와서 준비하고 있다. 그 정도 돼야지 집에서 또 살죠, 그죠? 그것도 못하면은 안 되지. 주인의 발소리를 알아듣고요. 그러면 또 사람들은 뭐예요? 배를 누르면 이제 집에서 나오죠, 그죠? 예. 그것이 이제 우리가 발걸음을 내디딜 때 우리의 진동입니다. 예. 개가 맞이해 주거나 아니면은 자녀들이나 집에 식구들이 이제 반갑다고 맞이해 주는 정도가 진동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오세요라고 우리가 요청하고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오실 때 신의 산이 뭐냐? 바위산인 바위산. 덩어리 자체가 바위입니다. 근데 그 신의 산이 땅과 산 전체가 요동할 만큼
강력한 하나님께서 그 임재하실 때 막 견딜 수 없는 그런 요동함으로 그것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뭡니까? 아주 그냥 엄청나신 분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옛날에 임금님들이 행차하게 되면요, 막 천지가 흔들흔들합니다. 예? 백성들이 나와서 막 엎어져서 막 절을 해서 막 왕이여 만수무강 하라 이렇게 해야 되고 신하들도 막 따라가면서 말이야 온갖 거 다 해야지 이제 그 왕의 행차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그런 행차를 자꾸 하게 되면 막 경제가 거덜나서 파산합니다. 잘 못해요. 예? 하나님 위대하신 왕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방문할 때는 흔적도 없이 방문하는 게 아니라 엄청난 요동하는 진동하는 그런 위엄을 가지고 방문하시는데 자, 이 시편에서 어떻게 표현하는 거냐면 신인 동형 동성론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 우리가 은유법 뭐 직유법 하잖아요, 그죠? 네, 성경의 표현 중에서 좀 어렵지만은요 신인 하나님을 인간에 비유할 때 동형 인간의 모양으로 동성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수단과 표현으로서 성격으로서 하나님 한번 말해보자 그럴 때 하나님이 오실 때는 진동을 하는데 코에서는 연기가 나고 입에서는 불이 나온대요. 자, 하나님의 코에서 지금 그 연기가 나오면 연기라고 하는 건 뭡니까? 연기라고 하는 것은요, 그 신비롭고 노하고 나오고는 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할 때 연기로 탁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수들이 무대에 등장할 때 주로 뭐하죠? 예, 연기 딱 해가지고, 안개 딱 해가지고 아주 그냥 이렇게 나는 스타고 니네는 관중이다 이런 거 표현하죠. 그냥 이렇게 밋밋하게 오면은 이게 공연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오실 때는 코에서 연기가 난다 했어요. 예를 들면 구름입니다. 하나님이 오실 때는 막 구름이 막 움직이고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입에서 불이 나온다 했어요. 입에서 불이 나온 뭐냐면 불 나오면 타는 거예요. 예. 죄는 사정없이 소멸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함 앞에서 사람들이 그냥 꼼짝 못하고 벌거벗고 보일 수밖에 없는 거. 그런 거룩한 불로 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구름 타고 다니시고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신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활동하시는 곳은 하늘이요. 우리가 이렇게 걷게 되면 도보로 걷게 되면 보통 한 8km 정도 보통 평상시 걸을 때 그렇게 나와요. 시속.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동차를 만들어서 시속 100km도 달리고 일을 보러 다니죠. 그죠? 근데 이제 이것보다도 더 수준이 높은 것이 뭐냐면 비행기 타고 예. 출근할 때도 자가용 비행기 타고 다니고 말이요. 이러면 이제 굉장히 활동 범위가 높습니다. 넓습니다. 그 다음에 수준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실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구름 타고 바람 날개를 타고 다니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활동하시는데 신속할 뿐만 아니라 광범위하게 그리고 우리보다 수준이 높게 높은 곳에서 계시면서 전부 다 활동하신다. 천사들 보내가지고 이렇게 활동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인간으로 비유할 때 하나님은 음성을 내시는 분이에요. 음성을 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음성이 뭐냐면 천둥이다 그랬거든요. 예, 우르릉 쾅 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 다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화살을 날린다 그랬는데 그 화살은 뭐냐면 그 천둥이 칠 때 번개가 번쩍번쩍하죠, 그죠? 그러니까는 지금 하나님의 그 음성이 어떠냐 할 때 그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보다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음성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한번 역사하시면 동에서 서에서 번쩍번쩍하는 그런 번개처럼 역사하시는 그런 것으로 나타나신다 했어요. 그 우리의 음성이 어느 정도냐 할 때 우리는 말을 해도요 잘 통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목소리를 높여도 거들떠보지 않아요. 그런데 집안에 어른들이 계실 때요 옛날에 사랑채에 어른들이 계실 때요 사랑채에서요 이렇게 큰 기침 하시면은 뭐예요? 뭐 하실까라고 해가지고 이제 집에 있는 분들이 이제 자녀들이 이제 가서 보죠, 그죠? 그래서 뭐 냉수 한 그릇 그러면 냉수고요 뭐 좀 저 술상이라도 차려라 그러면 술상 차리는 거죠, 그죠? 한마디 하시면 그리고 집안에 무슨 일이 있으면 뭐예요? 어른이 한 말씀 하시면 조용해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얼마나 크냐 하면 천둥 번개인데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화살을 날린다고 번개불이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꾸지람을 하시고 콧김을 한번 부으시면은 물 밑이 드러나고 세상에 터가 나타난다. 하나님이 콧김으로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자연스러운 호흡이죠, 그죠? 힘 안 들이고 그냥 이렇게 내뱉는 콧김으로도 물 밑이 드러난다 했어요.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볼 때요 신비한 영역이에요. 바닥을 드러내지 않을 때는요 한강 바닥을 본 적이 없어 우리는.
깊은 수면 밑에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콧김을 하시면은 그냥 물밑이 드러나게 되고 세상에 터가 나타난다. 예, 세상에 터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 움직이지 않는 건물들을 세울 때 요동하지 않도록 세웠던 그런 터들이죠. 그죠? 굉장히 소중하고 굉장히 견고한 터들인데 그것이 바닥을 다 드러낸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시게 되면은 사람들이 다 그냥 엎드려서 항복할 수밖에 없고 감추는 것 없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없고 뻘거벗은 모습으로 그냥 하나님 오심에 관해서 그냥 이렇게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으로 하나님께서는 활동하시더라. 네. 그것이 내가 평생에 경험했던 하나님이고 내가 기도할 때 내 기도에 들으시면서 응답해 주시면서 나에게 오셨던 하나님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런 면에서 볼 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죠. 아멘. 여러분 한번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까? 천둥 소리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까? 구름을 보고 바람을 보면서요. 구름 타고 바람 타고 활동하신 하나님 보기를 원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한번 나타나시기만 하면 세상이 요동하게 되고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정돈해가지고요. 하나님 옆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에요. 다윗이 믿었던 하나님 이런 분이기 때문에 나의 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떻게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그 수준을 좀 낮춰주시면요. 우리도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침묵하시거나 하나님은 냉정하시거나 하나님은 불러도 대답 없는 분이거나 하나님은 무정하시거나 하나님께서는 너희 같은 사람들은 나한테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거절하시거나 그런 분이 아닙니다. 진실이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가까이 해주시고요. 진실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을 크게 보는 운동이 바로 신앙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할 때 믿음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을 시인하고요. 그 하나님을 크게 있는 그대로를 내가 인정해 드리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주보를 이렇게 드릴 때는 이거 예배 시간에 도움이 되라고 또 드리지만은 집에 가져가셔서 이거를 다 이렇게 파일로 해서 묶으세요. 예. 그래가지고는 2014년도 또 2015년도 해가지고 정말 교회 역사고요. 내가 신앙생활했던 흔적이요. 예. 그랬으면 좋겠죠. 가져가셔가지고 버리지 말고 집에서 잘 보관하세요. 아셨어요? 예. 그런데 이런 거를요. 이렇게 버리고 가면 이게 만약 쓰레기통에 들어간다고요. 버리고 가면 쓰레기통에 들어간다. 그렇게 가벼운 게 아니에요, 이게. 예배를 담고 있는 것이고, 말씀을 담고 있는 것이고, 우리 영혼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릴 거 많은데 버리시고, 이런 거는 그렇게 쓰레기통에 막 넣고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런 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버리진 않지만요,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렇게 하고. 하나님을 주머니 넣어놨다 뺐다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내 주머니에 들었다 나갔다 합니까? 돈이 좀 들어오면요 하나님 나한테 계시는 것 같아. 돈이 좀 나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날 떠나는 것 같아. 예? 우리 자녀가 좀 이쁜 짓을 하면 하나님 나에게 오는 것 같아. 근데 우리 자녀가 좀 근심스러운 상태에 있으면 하나님 떠나는 것 같아. 주머니 들어갔다 나갔다 해. 어떻게 구름 타고 바람 타고 활동하시면서 음성을 내시면 천둥이고 화살을 날리면 번개가 되는 것이고 한번 오시면 그냥 천하가 진동하는 그런 위험찬 하나님인데 어떻게 그 하나님이 이렇게 작아가지고 손바닥 속에 들어가고 주머니 속에 들어가는가?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우리가 무신론이라 해요. 그런 사람에게 있어서는요 세상은 암흑천지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 하더라도 반만 믿으면 하나님은 반밖에 안 되죠. 하나님을 우리보다 적게 믿으면 우리에게 도움 받아야 되는 하나님이죠. 어떻게 하나님 그렇게 작을 수가 있겠는가? 하나님 크게 봐라. 실제로 하나님 큽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전쟁터를 누비면서 하나님을 봤던 것이고요,
자기가 높은 산을 올라가면서 피난처를 찾으면서 요새를 보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찾았던, 하나님 만났던 거예요. 크신 하나님 만난 크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이렇게 주머니에 넣었다 뺐다 하는 이런 게 돼서는 안 되겠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 문화 속에 찾아올 수 있는 그 느낌으로 하나님을 느껴서는 안 되겠다. 지난주가 이제 구정 지나고 나서 주일 예배했잖아요, 지난주에. 그래서 제가 그 말씀 중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수상한 그녀를 제가 봤다고, 굉장히 좋은 영화 같다고 그랬더니 얼마나 많이 가서 보셨는지요? 1등 됐습니다, 1등. 제가 공부하면서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요, 며칠 사이에 다 많이 보셨다는 거예요. 예, 말씀에 굉장히 순종을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영화 하나가요, 사실은 고부 간의 갈등, 세대 간의 갈등을요, 연결해 준다면 얼마나 좋은 영화입니까? 그럴 줄 알았으면 내가 능력이 되면 영화 감독 하겠다라고. 얼마나 좋아요. 그 70대 할머니가 20대 처녀가 되는데요. 이야, 진짜, 진짜, 우리 한나의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20대로 돌아가면 뭐 할까?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가서 영화 보세요. 네. 영화 보는 시간만큼이라도 20대 처녀로 돌아가세요. 고부간의 갈등이 있으면 손잡고 가서 영화 보세요. 그래서 한번 어른들 이해하시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그 문화적인 것이 굉장히 좋긴 좋아요. 표현이. 좋은 문화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거는 영화지 현실은 아니에요. 예? 가서 감동을 받고 막 눈물을 흘리고 왔어요. 그랬더니 현실을 돌아온 뭡니까? 예, 시어머니는 또 시어머니지 뭐요. 그러니까 그 문화적인 것이요, 우리에게 있어서요, 어떨 때 보면요, 우리 신앙을 자꾸 잊어먹게 해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느끼고 살면요, 그 사람은 나이를 먹어도 정당하게 먹는 겁니다. 그런데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못 느끼고서 나이를 먹으면 억울하게 늙는 거예요. 그래, 예배드리고 나가시면서요, 뒤를 돌아서 황룡산을 보고 가세요. 황룡산에 눈꽃이 피었는데요, 정말 1년 중에 볼 수 있는 몇 번 안 되는 장면이에요. 예? 그런데 아파트 속에 살다 보니까 눈이 온지도 몰라. 비가 왔는데도 나가면은 비가 쏟아져가지고 집에 올라가서 우산을 가져오질 않는가 말이요. 한겨울에도 반팔을 입고 다니질 않는가. 그러니까는 계절이 가는지 오는지 모르니까 우리가 그 속에 갇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세련되게 사는 것 같지만은 굉장히 약하게 사는 겁니다. 예? 한겨울 되더라도요, 애들이요, 팽이치고 막 이렇게 썰매 타러 다니면서요, 나가서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동도 가고요, 뭐 전 세계로 가는 겁니다. 예? 비즈니스로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이들은 옛날에는 가서 막 흙도 먹고 장난을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간염 보균자 같은 것들이요, 간염들이요, 들었다 나갔다 해가지고 항체가 거의 다 생겼다고. 근데 지금 아이들은 너무 곱게 키워가지고요, 이 면역 안 생긴 사람들이 굉장히 많대. 그러니까 겨울에는 막 코도 좀 줄줄 흘리고 그래야지 이게 내성이 있는데요, 이겨내는데 그거 못하는 거야. 금이 오게 해가지고 그냥 집에서 가둬놓고요, 다 그냥 왕자 그냥 공주 대접하다 보니까 나중에 가서요, 안 되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우리 신앙에 똑같은 거예요. 편하다 편하다, 안전하다 안전하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느낌 좋으면 그것으로 그냥 느끼고 가는 것이지, 하나님은 전쟁터를 넘나들면서 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실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둥과 번개와 구름과 바람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능력있고 권세있게 크고 위대하게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실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그 40년 동안에 가나안 가는 길, 광야길을, 사막길을 40년 동안 걸어갈 때 그때 구름기둥, 불기둥을 본 겁니다.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랬는데 지금 아파트 속에 들어가 있으면 낮에 구름기둥 볼 일이 뭐가 있어요? 낮에는 에어컨 틀면 되고 밤에는 난방 틀면 되는데, 그러니까는 낮에는 더웠고 밤에는 추웠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여기서 살 수 없어요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덮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덮으시고 그렇게 하셨던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있는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요, 그 환경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환경을 덮으면서 갈 것인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활동을 기대하면서 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의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오는데
자동차를 운전해서 5분 만에 도착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약한 분이에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먼 교회를 다니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면이 있는 거예요. 학교를 가는데요. 옛날에 진짜 그 시골에 오지에 그 학교들이 시골 구석구석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이제 그 아이들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책가방도 없어가지고 이렇게 보자기에다 싸가지고 등짐해가지고 메고서 그러고 다녔잖아요. 옛날에. 예? 근데 보니까 집에서 출발했는데 새벽까지 출발해서 지금 학교 뭐 예를 들면 9시에 수업을 시작하잖아요. 예? 근데 와야 되는데 뭐 산 넘고 강 건너고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점심 됐는데 학교를 못 가서 도시락 먹고 그래가 또 해줄 것 같으니까 다시 이제 돌아서서 집에 가고 진짜로 그렇게 했답니다. 진짜 그렇게 했대. 그래서 1, 2, 3학년 때는 학교 못 가는 날이 수두룩하대. 왜냐하면 형들은 빨리 가잖아. 네? 5, 6학년 되면은 막 달려기도 하고 해서 막 제대로 가는데요. 이 동생들은 이제 학교를 가야 되면 1학년, 2학년인데 못 따라가니까 천천히 천천히 처지다 보니까 가서 해 떴으니까 가다 보면 밥 먹고 밥 먹고 집에 가야 되고 그렇게 해서 갔다니까. 근데 그렇게 네, 자란 아이들 중에서 나고자 된 애들 잘 없어요. 네? 5분 만에 그냥 차 태워서 학교 앞에다 등교시켜 놓고요. 데리고 오고요. 이렇게 하니까 애들이 문제가 되더라고. 강하지 못해. 하나님을 믿을 때 편하게 믿으면 안 돼요. 예배 올 때 우리가 자동차를 5분 운전하고 오는데 왜 또 5분을 늦고 늦게 지각을 하고 옵니까? 예? 30분을 걸어서라도 오시라니까 오면서 찬송도 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면 내가 사람의 말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받겠다고 하고 그리고 한 주간의 생활을 돌아보니까 그거는 내가 의도한 바가 아닌데 그렇게 잘못됐다고 생각도 하고 이래가지고 지금 순례자가 돼가지고 찬송하면서 교회를 올라오게 될 때 예배당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고 그런 게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막 시동 걸어가지고 허겁지겁 왔는데 5분 왔는데 5분 지각했어. 그래가지고 긴장이 풀리니까 또 꼬박꼬박 하다 보니까 예배장에 다 간 거예요. 내가 돌아보면 황룡살이 눈꽃이 피었는데 저거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가 좀 이런 거 좀 보고 가면 될 텐데 또 그냥 엘리베이터 타느라고 바빠가지고 자동으로 툭 내려갑니다. 그냥 이렇게 하니까. 그래 우리가 하나님을 언제 만나고 왔는가? 예?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 만나주시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직장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일터를 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온다. 3D 업종에 대해서 안 한다더라고요. 그런데 뭐 그걸 일부러 하라는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계신다면 힘든 일 하세요. 그러면 그것이 힘 안 드는 일로 변화되겠고 나중엔 나에게 유익이 되는 일이 되겠죠. 그런데 나한테 제일 좋은 직장에 제일 좋은 자리에 다 갖다 앉혀놓는다. 여러분 그게 이렇게 좋아 보이세요? 거기 가면 떨어질 일만 남았어요.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데요. 그리고 얼마나 좋은 자리라 가면 얼마나 책임이 막중합니까? 스트레스 받고요. 회사에서 들어가라 나가라고요. 내가 좋은 것 같이 잡지만은 사실은 그것이 얼마나 위태로운지 몰라요. 그 문제는 내가 일하는 직장이 힘들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힘을 주시고 나에게 얼마나 이 일에 함께 하시는가가 문제란 말입니다. 그래서 개척을 해 나가는 겁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직장을 열어주시고 나의 사업장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하시는가를 바라보란 말입니다. 교회 와서 우리가 믿음이 자라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이게 교회로 왔는데 차 타고 와가지고 엘리베이터 타고 와가지고 이렇게 와서 약간 깜빡깜빡 하다가 가는데 믿음 절대 자라날 수 없습니다. 네? 절대 자라날 수 없어요. 봉사하기 때문에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봉사하기 때문에 준비도 하고 공과목 준비도 하고 찬양대가 찬양도 미리 연습하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요 미리 그 훈련되어지는 만큼 나의 힘이 되고 그것이 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도록 해라. 하나님께서 일하도록 해라. 세상이 큰 것은 줄여야 됩니다. 세상이 그렇게 크고 위대하지 않아요. 해수면이 얼마만 올라가게 되면요. 일본 다 덮인다잖아요. 바닷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세상이 큰 것 같지만요, 세상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아파트 높은 것 같잖아요. 비행기 타고 하늘에서 내려다보면요, 굉장히 적어요. 세상이 큰 것을 크다 하지 말고요. 하나님께서 더 크다고 한 것을 더 봐야 됩니다, 세상을 보면서. 사람의 재주가 굉장합니다. 그렇지만은 사람이라는 것이 강간하면 70급 80인데 나중 가면요 자기 집도 못 찾아가요. 치매가 되면 자기 부인도 모르고 자기 남편도 모르고 자기 자식도 몰라요. 그것이 우리에 있는 현실의 그 모습이에요. 사람을 크고 두렵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을 크게 봐라. 하나님을 크게 봐라. 믿음의 그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다윗이 골리앗을 봤지 않습니까? 골리앗이 크다 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뒤로 물러간 거죠. 다윗은 골리앗보다 더 큰 하나님을 보고 본 거예요, 골리앗을. 그러니까 골리앗이 작게 보이더라고. 바로 왕의 군대가 병거 부대를 끌고 옵니다. 혼비백산 했잖아요. 저 병거 부대가 오면 우리 다 죽었다 했잖아요. 그랬더니 모세는요, 홍해 바다를 볼 때요, 하나님 본 겁니다, 홍해 바다를. 하나님 본 거예요. 그랬더니 홍해 바다가 잠시지만은 육지가 되도록 했지 않습니까? 홍해 바다를 바라보거나 바로왕의 군대를 바라보거나 골리앗을 바라보면요 이겨낼 수가 없어요. 믿음이 안 생겨요. 하나님을 봐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여리고성을 바라보면요 저기로 어떻게 들어갑니까? 지금 막고 있는데 못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여리고성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여리고성을 보면요 여리고성은 평지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데 임재하시면 진동하게 되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 예수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들어가겠네 라는 찬송이 있거든요. 예수의 손을 붙잡고 천국 들어가겠네. 근데 예수 손을 붙잡고 들어가는 것은 내가 들어가는 겁니다. 아내의 치마폭을 잡고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일 잘못된 분들이 뭐냐면 아내 보고 교회 가지 말라고 하는 분들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교회를 안 가면 어딜 갑니까? 예? 직장 학교 뭐 할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아내가 교회를 가는 게 좋은 거죠. 남자분들 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교회를 안 가면은 돈 쓰러 마트 가거나 백화점을 가거나 아니면은 친구 만나서 커피를 마시고 앉아 있거나 아니면은 불륜입니다. 불륜 돌아다니면. 예?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러면 안 되는 건 남자의 조건 중에서요. 첫째가 뭐냐면 그 수상한 그녀에서는 그래요. 대사 중에 보면요. 남자 하는 일은 처자식을 굶어 죽이지 않게 하는 거고 무슨 일이 있어요 그거는. 그런데 처자식 굶어 죽이지 않게 하는 게 큰일인데 그게 둘째입니다. 첫째가 뭐냐면 아내의 영혼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집에 가정이 남자잖아요. 영적 가정도 남자예요. 그 성인식이 되면 하나님 말씀을 알고 이 하나님 말씀을 펴놓고 집안 식구들에게 이게 이런 뜻이다라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고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남자의 조건이에요. 그게 성인이요. 군대 갔다 와서 대학 졸업해가지고 취직해가지고 그게 성인의 조건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도 못하면서 아내가 영적으로 앞서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신실하게 살아가는데 그거 하지 마라 그러면 그거는 남자의 조건에서 안 되는 거지. 시집 와가지고 신앙이 자랐다, 신앙생활 하게 됐다. 그게 남자의 조건이지. 시집 왔는데 어떻게 된 게 아니라 교회를 못 가게 하고 신앙생활 못하게 하는 그게 뭡니까 그게? 있는 대로 말하면 악마의 조건이죠. 그런데 좀 관용하는 분들이 그럽니다. 내 몫까지 가서 하고 와라 이래요. 아니 예배를 내가 드렸지 당신이 드렸어요? 예? 기도를 내가 했지 당신이 한 겁니까? 같이 하는 거죠, 같이 하는 거죠. 나의 하나님에 대해서요, 우리가요. 그것을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은 구름 타고 뭐 바람 타고 이렇게 역사하신다 했는데 그것도 우리가 중요한 것이지만요.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럽니다. 영화를 보면서요, 굉장히 눈물을 흘리고 그러는데요. 영화는 영화일 뿐이에요. 왜냐면 나 관객이지요, 나는. 구경한 사람이지. 내가 현실의 주인공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리만족하면 안 되고요. 남의 것을 내 것으로 착각하면 안 돼요. 명품 가방 들었다 해서 내 인생이 명품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고 내 하나님 주시는 힘을 내가 얻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첫걸음이요. 간증되기 좋아하거든요.
은혜를 받습니다. 돌아놨는데 너는 뭐냐고 해요. 너는 뭐냐고 해요. 나는 기도해서 암이 막 나아졌다고 굉장하다고 아멘하고 왔습니다. 근데 왜 나는 감기가 안 떨어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 은혜 받아가지고 말해 부자가 돼서 기업을 이뤄서 재벌이 됐습니다. 근데 왜 나는 일용할 양식이 없을까? 왜 나의 하나님 없을까에 대해서 그것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런데 그래 당신은 암도 고치고 당신은 막 사고가 났는데 하나도 안 다치고 당신은 자녀들도 잘 되고 뭐 부자가 되고 다 좋다. 그런데 나는 그게 아닌데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거죠. 다윗을 만날 때 나의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나의 하나님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10년, 20년 신앙생활 했지만 나의 하나님은 뭐냐라고 할 때 아내의 하나님, 목사님의 하나님, 장로님의 하나님, 은혜 받은 사람 와서 간증하는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의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지.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냐 그러죠. 내 하나님이 되죠. 내가 믿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을 받아주십니다. 다윗이 그랬거든요. 나의 힘 대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했는데 그 말은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건방진 말이에요. 분수에 넘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예를 들면요 우리 갓난아기가요 젖병을 물고 있으면서요 엄마를 보고 그래요. 엄마 나 사랑해 그럴 때요 말도 잘 못하는 것이 그럴 때 어른이 볼 때 그렇습니다. 야, 네가 하는 말 뜻이나 알고 하냐? 네가 그 우리 저 아들들이 참 진짜 문제인데요. 공원에 이렇게 닫아보면요. 요즘은 여학생들이 굉장히 세요. 그래서 야, 너 가방 들어 그러면 가방 들고 가더라 남자애가요. 고등학교 애들이 보면 그래가지고 막 세워놓고 막 욕도 해요. 정확한 얘기는 모르겠어요. 근데 욕이에요, 분명히. 근데 그 아들의 어머니가 그 얘기를 들으면은 어떻게 될까? 쇼크 받을 것 같아. 그런데도 듣고도 따라가더라고. 뭐라고 욕을 하는데도요. 그래도 따라가더라고, 가방 들고. 그런 거 알았겠어요? 젖병 빨면서, 젖병을 물고서 엄마네 사랑할 때 여자친구가 뭐라 하더라도 따라가지 않고 엄마를 위해서 그 뜻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쓸데없는 말을 하는 거지, 그죠? 유치원 아이들이 엄마 사랑해 그러는데 그 사랑이 지 수준의 사랑이지 엄마 수준의 사랑은 아니잖아. 엄마가 너를 사랑할 때는 죽을 각오하고 너를 놓은 거야. 산통을 겪으면서 그리고 아플 때 응급실 막 들쳐오고 가고 불구덩이도 들어가 해가지고 내가 너를 사랑 그런 말이잖아요. 원래 사랑한다는 말이. 그러니까 원래 이 말은 하나님이 다윗을 향해서 사랑한다는 말을 쓰는 겁니다. 내가 다윗 너를 사랑해. 네가 전쟁터에 다니면서 고생 많이 하더마. 그래 난 너 사랑해.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거꾸로 씁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해요? 이것이 불법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수준을 낮춰서요. 그렇게 이해하시고 받아들여요. 그러니까는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는 사랑에는 못 미쳐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가까이 가고 싶어 하고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 하고 하나님을 더 높이고 싶어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내가 받고 싶어 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싶어 하고 하나님 보호 속에 살고 싶은 너의 그 마음을 안다. 그런 면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한다는 표현을 허용하시고 그 말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근데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 마음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었다라고 얘기한다면 나도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을 마음이 생깁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 들어있는 진정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영적인 교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 생활을 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는가 우리가 실천적으로 두 가지 말씀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당위성으로 인해 가지고 그냥 자동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허용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우리가 저기 엘리베이터를 타잖아요. 그러면 3층 그럴 때 3층을 누르잖아요. 그러면 엘리베이터가 물을 때 당신은 3층 왜 눌렀습니까? 왜 갑니까? 그런 거 안 물어요. 그리고 당신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선한 얼굴 하고 왔습니까? 아니면 굉장히 안 좋은 얼굴 하고 살아왔습니까? 그런 거 안 물어요. 심지어는 엘리베이터 타고 나서라도 거기다가요 쓰레기도 버리고 침도 뱉는 사람이 있어요. 생각 없이. 그래도 그냥 가주는 겁니다. 저게 자동이에요, 자동. 그 쟤는 인격이 없어요, 기계는. 모르죠, 나중에. 똑똑한 엘리베이터가 되면요. 딱 그렇게 인식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예배를 드리러 가는 건지 아니면 예배를 구경하러 가는 건지 아니면 예배를 회방하러 가는 건지 인식해가지고 너는 내려라, 삑 해가지고 내려라. 그런 거 할지 모르겠지만은 지금으로서 그런 거 없어요. 그게 자동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할 때 하나님께 하려면 기도를 해야 되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요 굉장히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원하는 그 요청은요 굉장히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굉장히 진실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의 기도만큼 하나님께서 팔을 내미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입 다물고 있는데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동으로 알아서 해달라고 그런 거 안 합니다. 우리의 차이가 뭐가 있는가. 정말 나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오면서요. 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살아가는데 나는 이렇게 살았는가에 대해서요. 차이점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어제 우리 교사들하고 리더들이 강화도에 그 갈멜 기도원 갔다 왔거든요. 근데 저는 진짜 좀 피곤하더라고요. 오전에 제자훈련 우리 예평지 10시부터 12시까지 하고 식사하고 가서 집회하고 저녁 먹고 집회하고 이렇게 끝날 때 한 8시 정도 끝났으니까 진짜 무리했어요. 힘들더라고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 기도하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때때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밥상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일상적일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천둥으로, 번개로, 때로는 구름으로, 때로는 바람으로 역사하실 때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기 원하는데 정말 내가 다급해가지고 숨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려고 하는가에 대해서 그냥 밥상에 앉아가지고 밥 먹듯이 하나님 그러니까 알아서 해주시오 이렇게 하고 밥숟가락 놓고 나올 수 있는 건 아니죠, 그죠?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내 사랑을 입을 것이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 어떻게 부르는가 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부르는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가. 그 기도의 열정과 기도의 간절성이 하나님에게 격에 맞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뭐냐면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성품과 뜻에 부합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덧입어 나가는 우리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생활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실제로 느끼고 살아가는, 맛보는 삶.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너 아버지가 누구냐라고 할 때요. 옛날에 그 말은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부친이 누구냐라고 이렇게 시골에 살다 보면 다 동네 다 알잖아요. 그죠? 다 아는데 네가 누구 집 아들이냐. 그러면 네 부친이 누구냐 이게. 그래서 아버지 이름을 딱 대면 다 알아요. 그죠? 그러면 아, 그렇구나 그럽니다. 그런데 간혹가다 이러면서 그런데 네가 그 집 자식이냐? 이렇게 하는 경우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너는 별종이라는 얘기예요. 별종. 어떻게 그렇게 덕망 있는 집안에서 그렇게 부친은 나하고 알고 있는데 굉장히 성품이 좋은 분인데 너 같은 인간이 나왔냐 이런 말이거든요. 그거는 아예 취급을 못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기도하는데 마지막에 가서 볼 때 그런데 네가 하나님의 자녀냐? 라고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 물음표가 생기고 되고 이것이 X표가 나오게 되면 곤란한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분이고
우리는 약속을 지켜야 되는 백성입니다. 아멘.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걸 보니까 그래 하나님 자녀가 맞구나라고 하는 그런 일치된 삶으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위대하신 능력과 하나님의 크고 역사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평생을 책임지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아가면서요, 굉장히 우리는 이렇게 불편함 없이 살아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나라에 해가 되는 사람이 된다면, 우리 사회에 해가 되는 사람이 있다면 꼭 집어가지고 감옥에다 가둡니다. 사회 격리입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혜택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모든 혜택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회에 대해서요, 준법하고요, 그리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서로 간에 어울리고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시민의 힘이에요. 국민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약속을 잘해가지고요. 이웃 간에 약속을 잘해서 잘 지키고요. 남에게 피해주지 않고요. 국가에 피해주지 않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1등 시민이 되는 모습이 결국엔 우리 국가의 힘입니다. 그것이 결국엔 뭐냐면 나에게 돌아오는 보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국에 나갔을 때 당신은 어느 나라 사람이야? 대한민국 사람 그러면 대한민국이 어디 있냐? 이러면 우리 곤란한 거예요. 대접 못 받아요. 근데 그냥 멀리서 보면 한국 사람이구나 다 알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권을 내놓으면 아, 이 사람은 대한민국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존중해야 될 사람이라고 하는 거. 그런 걸 인정받게 된다면 그 사람은 대접받는 사람이 되고 미래가 있는 사람이 되겠죠. 오늘 말씀 맺겠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생활은요. 내 인생의 기초가 하나님이 힘이 된다라고 하는 그거를 딛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이. 아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셔서 나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셔서 내가 직장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셔서 우리 가정을 세워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셔서 내가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셔서 내가 일터로 돌아가서 내 활동으로 돌아가서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힘 주시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도우시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옹호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큰 것이 나예요. 세상이 크고 넓지만 그보다 더 크신 것이 하나님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믿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바로 나예요. 하나님이는 나예요. 아닌 것. 우상 앞에 가서 도와달라고 그러고 우상 앞에 가서 이렇게 사정하고 이런 거는 아닙니다. 설악산 가게 되면 거기 이제 입장할 때 국립공원 입장료는 폐지시킨 거 아시죠? 그죠? 근데 뭐 문화재 관람비라 해가지고 돈을 또 받아요. 계속해서 받아요. 그거는 이제 거기 신흥사 있잖아요. 절. 그 신흥사죠? 그러면 이제 들어갈 때 그걸 내는 거예요. 근데 신흥사는 들어간 적이 없잖아요. 잘 안 들어가잖아요. 흔들바위 가더라도 신흥사 앞으로 지나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면서 잘 안 보잖아요. 그죠?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돈을 냈습니다. 한 3천 원 내죠. 그죠? 근데 그 안에 딱 들어가가지고 공원에 뭐예요? 거기 이렇게 그 케이블카 권금성인가요? 거기 올라가는 케이블카 타는 그 앞에 공원에서 조금 더 지나고 보면은 불상 어마어마한 걸 세워놨다고. 불상 어마어마한 걸 세워놨어. 보셨어요? 그 옛날엔 없었는데 세웠잖아요, 요새요. 굉장히 커요. 근데 지금도 앉아 있어요. 지금도 앉아있어요. 눈이 와도요. 그냥 눈 맞고 있어요. 근데도 그 사람이 가서 거기 가서 빠져가지고요. 계속해서 빌어요. 하나님은 구름 타고 바람 타고 하늘에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접수해가지고 일하시고 다스리는 분입니다. 아멘. 근데 거기 있는 그것은 그냥 앉아있어요. 비 오면 비 맞고 눈 오면 눈 맞고 그러고 있어. 그 가서도 사람 빌더라고. 그걸 힘이라 생각하는데 힘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서요. 나는 뭔가 좀 운명이 있다. 운명이. 그러니까 뭔가 내가 극복할 수 없는 어떤 타율적인 뭐에 지배받는 게 있다. 그런 운명이 힘이 아닙니다. 사람이 못할 게 있는지 모르지만은요,
하나님께서 못하실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겹겹이 잘못되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이거를 풀어헤치게 되면 그냥 질서가 있고 길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 안 되는 구석이 있다, 뭐가 찝찝한 구석이 있다, 이런 운명은 없습니다. 우리 사람들 중에요, 인본주의자들이 있거든요, 인본주의자들. 그러니까 친구가 좋아야 되고 부모가 좋아야 되고 좋은 건 좋은데 그것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사람에 의해서 사는 거예요, 사람에 의해서. 사람 잡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사람일 뿐이지 하나님 아니에요. 아무리 사람 좋더라도요, 더 이상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본주의에서 더 벗어나라. 무신론에서 벗어나라. 운명론에서 벗어나라. 우상숭배에서 벗어나라. 미신에서 벗어나라. 돈 좋아요. 그런데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어느 정도 있으면 되는 것이지 더 많다 해가지고 그것이 행복을 10배, 100배로 주는 건 아닙니다. 제가 이 넥타이 했잖아요. 넥타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굉장히 선택받은 애예요, 오늘. 예? 이게 필요할 때는 필요한 게 있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필요한데 이게 100개, 200개 되면 필요 없어요. 내가 뭐하러 필요합니까? 이게 연예인도 아닌데 이게. 그러니까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못할 게 많아. 돈 가지고 가더라도 병 못 고치는 게 많고요. 혼자 밥 먹는데요. 돈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예? 10만 원짜리 밥을 먹더라도 혼자 가서 10만 원짜리 밥을 주문해가지고 먹는데 그게 뭐가 행복해요? 그게 벗어나야 돼요. 돈이 나의 힘이고 사람이 나의 힘이고 운명이 나의 힘이고 우상숭배하는 게 나의 힘이고 미신이 나의 힘이고 그게 아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된다는데 왜 우리에게 힘이 되지 않는가? 절반만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전폭으로 신뢰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우리 통해서 다 할 수 있도록. 다윗이 평생의 전쟁터를 넘나들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 가지고 힘 주셔 가지고 그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데 믿음이야말로 얼마나 큰 힘이 있고 믿음이야말로 내 인생의 힘이 되고 내 신앙생활이야말로 하나님 섬기는데 신앙에서 신앙으로 가게 되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게 된다고 하는 이 믿음의 힘, 신앙의 힘,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모시고 그것을 나의 힘으로 항상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정말 하나님에 속해 있는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내가 그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평생의 시작은 미흡했지만 마지막에는 국가의 왕권을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신성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쓰임받는